와, 돈 3천씩 들어온다. 막 진짜 쩐다 막. 와, 금 쓰지 마. 야, 이거 상업도시 하나 먹으니까 진짜 살만하네. 완전 살만해. 상업도시 하나 먹으니까 막 돈이 막, 우리 막 저번에 했었을 때 막 돈 완전 부족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했습니까? 돈 맨날 바닥 빅빅 긁으면서, 어?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완전 쩔어. 이거 증축시켜줘. 기법 써도. 네. 아, 돈 많으니까 아주 살만하네. 네, 인재를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뭔가 명품을 탐색했다는 건가? 자, 구현의 책 한 턴 남았습니다. 얘 충성도가 너무 낮은데 괜찮을까? 돈 또 줘야 되나? 돈 많으니까 일단 좀 주자. 고행이 고사이마스르. 네. 돈 많, 난 돈 많으니까 괜찮아. 난 돈 많아. 이쪽에다 병사를 아예 짓지 말까? 여기 병사 뽑는 게 의미가 있나? 아, 그냥 병사 뽑지. 병사 있어야 돼. 병사 지금 병사에서 발리면 아무 대책도 안 쓰죠? 네, 월급 높여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주한하고 반장한테 돈 좀 주라고요? 근데 아까 100이던데, 걔네들은. 아, 구현의 책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5만원! 잘했다, 5만원. 역시 우리 5만원이야. 제가, 쟤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 우리 서씨랑 쟤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서씨도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좀 부강하게 된 거야. 저 5만원 저 양반이 손책한테 가가지고 공양미 12,000석에, 꼴랑 12,000석에다 동맹을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어?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베코, 드디어 통솔 80 됐다. 그 다음에 반장의 무력을 올려주자. 반장 무력 90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 네. 좋아. 자, 비책 발동. 갑니다. 구현의 책. 엄베코군 비책 발통. 인재 등용 범위가 중국 전토로 확대. 고기니 고사이마스르소. 이제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어. 보세요. 아, 전국에 온회. 그리고 유도. 쩌리들밖에 없네요. 아. 궁병인 건가? 궁병인지 기병인지 그건 어디서 보지? 네. 네, 오네. 네, 오네 데리고 와. 탐색하라고? 오네 데리고 와요, 오네. 오네 좋을 것 같아. 탐색해도 전국을 다 탐색하는 거야? 얜 데리고 오지 말아요, 유도? 유도가 궁 방어한 거 보니까 얘 궁 쓴 것 같은데. 방어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궁 쓸 것 같거든, 얘는? 얘는 별로일 것 같다고? 유도는 그냥 유도하라고 그러라고? 어, 진짜 능력치가 너무 끄지다. 그럼 얘 임의 등용 계속 해놓을게요. 아, 헌책해야지. 아, 헌책해야지, 맞아. 아, 500원을, 700원을 더 주면 한 턴 연장. 700원 더 주면 두 턴 연장. 오, 그렇지. 얘를 5번으로 해야죠, 그러면? 성공! 두 턴 연장. 다섯 턴 동안 구현의 책을 쓸 수 있어요. 대박이다. 네. 야, 쩐다. 이게 헌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하면 돈 날리는 거예요. 됐고. 진행. 네, 좀 뭔가 풀리네요. 근데 저 손책을 어떻게 찢을까 그게 제일 지금 내 고민인데. 일단 얘네야 쩌리국이니까 찢긴 찢었는데 이제 손책을 어떻게. 병사도 많고 장수들도 나보다 좋고. 아, 오네 안 온대. 아, 오네 딴 데 갔어. 네, 인재가 일단 필요하죠. 쓸만한 애가 한 명 필요한데 인젠. 아, 오네 딴 데 갔어. 아, 큰일 났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크고, 일단 좀 큰 다음에 이쪽 시장들을 다 만땅 시켜놓자. 이쪽 시장들 다 만땅 증축.
병사도 중축. 아, 순찰국도 중축해줄까? 됐어. 그리고 요쪽엔 제조소. 아니야 기법소. 기법소 만당 찍자. 기법 이제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기법소 만당 찍으면 가격 줄어드. 이거 뭐야, 가격이 줄어드는 거야? 뭐야 이거, 증축하면 가격이 따로 줄어드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똑같이 3,000원인 것 같은데 아까랑. 네, 아까 충차 백도어로 이겼어요. 진짜 쫄았어. 아, 가격이 줄어요? 근데 아까도 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 안에 있는 연구비. 아, 오케이 알겠다. 아, 저 비책은 저거랑 상관없는 거구나. 네네. 아,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연구비. 아, 이 가격이 줄나. 아, 가격이 줄었다. 아까 960원이었는데 지금은 840원이구나. 그러네. 네. 충초 백도어 있다가 내가 다음에 또 피러 갈 때 보여줄게요. 아까 어떻게 이겼는지. 완전 쫄았어 진짜. 감동의 순간이었죠. 다 같이 막 우리 막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울면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막 그때 막 축제 분위기였다고. 다 같이 막 울었었죠 우리. 네. 잠깐만요. 네. 딱히 할 건 없는데 지금 진행. 네. 뭔가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지나갑시다. 조조가 장료를 데리고 왔구나. 장료. 그리고 조조가 적토마를 득했대. 대자연의 프릴님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 유도 뭐야, 얘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편 들어왔어. 아, 저기 제가 이 나라에 들어와도 될진 모르겠... 아, 땀 좀 닦고요. 아, 그 저를 받아만 주신다면 일단 열심히는 일해보겠습니다. 이 뭐야, 정치력 49에다가 이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나름 궁병인데? 이거 고세와니나리마스. 어? 초선이... 아... 어, 초선 뭐야? 하비의 초선이 뭐 아군의... 오! 브라보! 브라보! 여러분, 제 마누라가 왔네요. 여러분, 제 마누라가 왔네요. 네, 초선이 갑자기 왔어. 야, 쩐다. 야, 초선은 진짜 좋아, 이거. 미녀 연환. 우리가 은비가 갖고, 우리 어저께 그 우리 신무장으로 했었을 때 은비가 갖고 있던 스킬이 있죠? 미녀 연환. 적들의 막, 적들을 막 느리게 만드는 거. 무력 방금. 네. 우리 정실 부인이 들어왔네. 야, 서씨, 우리. 우리 후실 부인도 있고, 자, 여기 지력도 놓고 등용해야지. 아우, 아름답다. 야, 쩐다. 야, 쩐다. 여포. 야, 이거 풀린데, 이거 풀리는데요? 아, 여포가 망했구나. 여포가 망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무장 등용이 안 되네? 여포 등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러다 여포 오는 거 아니야? 초선 때문에 여포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여포 오면 어떻게 돼, 이거? 초선이랑 여포랑 부부 사이라서 올 것 같은데? 야. 네, 이거. 근데 사실로 찍었기 때문에 여포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엄베코. 통솔 올려주고. 네, 무력은 반장 올려주고. 아, 여포 죽었어요? 아, 조조가 여포 처단했어? 아, 젠장. 아, 이거. 야, 초선이가 왔어. 야. 세이브해. 버릴 수가 없는 게임이다 이거. 이거 이제 한번 깨겠는데? 네, 진군까지 오면 진짜 쩔겠다. 그리고 저쪽에 한 명 보내야겠다. 저쪽에 한 명 모자르거든요? 소닉 얘 보내야겠다. 능조도 보내놔야겠다. 능조도 되게 어설픈데. 근데 기마병을 다루긴 해서 기마병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능조 여기 있어야 돼. 네, 세이브 했어요. 네. 민간 지원 이거 해야 되나? 초선 인맥으로 가라고? 초선 인맥 안 되는데? 초선이 이쪽에 있나, 혹시? 아, 초선이 이쪽에 있구나. 오로 보내. 와, 좋아. 대박인데? 야, 완전 대박인데?
이제 쩐다. 증축 됐어. 초선이 왜 왔을까? 네, 어쨌든 좋네요. 잘 됐죠? 진행. 잠깐만, 이미 등용. 이쪽에도 이미 등용 돼있나? 어, 이 양반이 되게, 이 털보 양반이 되게 잘, 사람을 잘 골라오네. 군웅할 거 시나리오예요. 군웅할 거 시나리오 세 번째 건가? 네. 됐어. 여포가 죽은 게 너무 아쉽다. 네. 어, 전쟁이 났네요. 유표랑 유장 또 이제 쩌리들끼리 또 전쟁 한번 났네 또 좀. 아, 얘네들 이거 쩌리들끼리 좀 대충대충 사이좋게 좀 살지. 이거 뭐 뭘 또 싸움질을 하고 저래. 유장이 이겼네. 네, 초선은 절대 안 뺏길게. 됐다. 구현의 책이 한 턴 남았는데 지금. 순찰국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돈은 잘 들어오고 있고. 구현의 책. 아, 무장 등용이 안 되네. 아, 오. 이거 인맥 없는데? 초선은? 초선으로 해요? 초선으로 하면 더 좋아요? 없죠, 인맥. 네, 아니죠, 네. 그죠? 네. 네, 오케이, 노노. 알겠습니다. 오! 비책 개발. 아니, 연구 개발. 민간 지원이 연구돼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천씩 들어온다고, 이제, 돈이. 돈이 4천씩, 4,400원씩 들어와. 오, 쪼는데. 기법서도 연구됐고. 야, 돈이 나, 어느 순간 13,000원까지 모였어. 어, 이제 돈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따, 이거. 야, 구현지책 또 쓰자. 아니야. 구제지책. 네. 탐색. 막아서도 그래. 자, 비책 쓰고 있고. 우리 초선이 충성도 잘 높아지고 있구만. 됐어. 충성도 다 됐고. 반장 스탯 되게 좋아요. 특기가 없어서 그렇지. 전법은 되게 좋아. 전법은 그 대타격이라는 되게 최강의 전법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 오, 이게 불만이다. 아이, 돈 줘야 되나? 아이, 돈 많은 게 좋아. 네. 아니야, 우리 서씨도 이뻐요. 뭐야. 잔념이라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뺏겼나봐. 네. 좋아, 올리자. 통설을 올려줘요. 언베커의 통설. 언베커 백도어, 쩝니다. 충차 백도어. 그 다음에 무력을 올려줍니다. 대타격을 좀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반장에게. 반장 드디어 무력 90 됐다. 그렇지. 기법서에 연구도 좀 해줘야 되는데. 창병 파괴. 의병 모집. 네. 의병 모집? 의병 모집. 됐다. 지금 통설력 저요? 저 지금 무려 82예요. 쩔죠? 원래 70에선가 시작했어. 72였나? 72였나 그 정도 됐는데 꾸준히 올려서 지금 82 됐어. 90까지 올리려고. 네. 저번에 제 자신으로 하던 건 너무 사기캐라서 버렸어요. 네. 좋아. 아, 뭐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 정도 드립 좋죠. 언베코가 힘이 좋으니까 초선이 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 정도 드립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 방의 이제 한계선이죠. 저기를 좀 넘어가면 그거 좀 곤란하고. 저 정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는 이제 괜찮죠. 네. 재밌는 건 아니야. 재밌는 드립은 아닌데. 저 정도 드립 정도까지는 뭐 다른 분들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네.
자, 시장도 증축시켜주고. 야, 여기 쩌는데 돈이 나 돈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어. 야, 아니, 아이고,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좀 산다. 야, 돈 준다. 야, 막 그냥 막 업그레이드 해. 막 업그레이드 해버려. 나 업그레이드 막 쭉쭉 해버려. 야, 기법서도 증축해. 기법서 만땅 증축해. 농어는 좀 애매하다. 농어는 좀 애매한데. 네, 좋아. 아, 농원도 좀 증축시켜주자. 농원 해줘. 고. 어차피 두 턴 있다가 구현의 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아, 구제의 책. 그래서 이제 돈 또 많이 들어오죠? 더 많이 들어온다고, 돈이. 네. 좋아, 연구 완료. 의병 모집. 이제 병사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연구 또 해주자. 이거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창병 파괴가 이제, 창병 방어는 방어력이고, 공격은 이제 유닛끼리의 공격력이고, 파괴는 성문 같은 거 부술 때 그런 공성 공격력이래요. 어저께 우리 배웠죠, 우리가. 건축술을 해서 건축 비용을 좀 낮춰볼까? 네. 근데 이거 이제 의미 있나, 지금 이게? 파괴를 먼저 가자. 우리는 완전 문 완전 빨리 뿌개는 그런 사람들로 가는 거야, 우리는. 문 완전 빨리 뽀개는 사람들로 갑시다, 우리는. 아, 맞아. 초선은 만나는 남자마다 다 하긴 망하긴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바로 나의 운으로서 초선을 보듬어 안겠어. 야, 이쪽에 순찰국에 누구 한 명 들어갈 사람만 있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도 지금 저희가 없네, 인재가. 진행.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큰일 났다, 한 턴 남았어. 야, 손채권 한 턴 남았다. 야, 난리 났어. 벌써 2년 지났어. 야, 쟤네 동맹기가 한 턴 남았다고. 어, 구제지 채권. 야, 병사 보내놔야 돼. 병사 수송해. 야, 병력 수송 왜 안 되냐? 병력 한 4만명. 4만명만 보내놓자. 그리고 여기 3만명 남겨놓자. 충차는 보내지마. 충차 저기서 뽑으면 되니까. 충차 여기 내비도 귀환하는 걸로 하고. 네. 됐어, 이동. 그 다음에 나 통솔력 올려주고, 반장 무력 올려주고. 손책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네, 조조랑, 사실은 조조랑 동맹 맺는 게 더 좋긴 한데, 근데 손책이 조조랑 동맹 맺어도 내가 손책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자, 비책 고. 네, 네, 세이브 해야 돼. 됐어. 이제 다음 턴부터 돈이랑 쌀이랑 병사랑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헌책을 해서 보너스. 오! 두 턴 연장 200원.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 안돼. 서로 같은 가격에 두 턴 연장을 지켜주는 게 똑같아. 어쩔 수 없이 지력이 더 높은 애로 가야 돼. 야, 지력. 아, 미안하고 서씨 부인 미안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력이 높아서, 지력이 높아야지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어, 성공했다.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죠? 어. 네. 5만원 보내야 되나? 지금? 承知いたしました. 5만원 보내볼까? 외교로? 됐어. 돈도 많이 들어오고, 병력도 많이 모이고. 병력 들어올 거고. 네, 세이브 한번. 아, 2년만 더 기간이 있으면은 우리도 뭔가 좀 모일 것 같은데. 얘네 근데 이쪽에 8,500명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쪽이 밑에가 문제야. 주유가 이쪽 밑에 거의 8만 명이 있거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크거든. 그래서 손책한테 보내야겠어요. 지금 보내려면 지금이야. 타이밍 이제 나우. 5만 원 보냅니다. 손책에게 5만원입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벌써 눈빛부터가 믿음직해. 부인. 자, 우리 서씨 부인이 탐색해 주시고 고 진행. 네. 동맹 기간 끝났죠. 이번 턴에 반드시 동맹해야 돼. 야, 돈 들어온다. 왔다, 손책. 공, 어떤 일로 왔는가? 아, 동맹을 요청하러 왔소이다. 금이 많으니까 금을 줄까? 경량이 오히려 모자르지 않나? 경량 13만 됐어. 경량을 좀 일단 17,000부터 가볼까? 보통 만 많은 저 12,000 보통 12,000부터 가볼까요? 아까보다 더 높은 금액 12,400석에 동맹을 요청하는 바이오! 어, 성공했다! 야, 좋았어! 2년간 동맹 체결! 됐어! 좋아, 좋아! 굿! 완전 좋아! 우리가 완전, 아, 역시 고웅이야! 야, 역시 고, 역시 고웅이다! 야, 이 고웅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네! 야, 야. 오, 쫀다! 야, 역시 5만원! 역시 5만원! 대실해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야, 그 병량 12,000석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병량은 많이 있으니까. 네. 아, 세이브 해야지. 야, 이제 2년간 우리 안정되게 우리 내실을 다집시다. 인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쌈 싸먹어버리자고. 조조랑 힘을 합쳐가지고 손책을 쌈 싸먹어버립시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 2년 있으면은 6선도 나온다고요? 아, 정말로? 쩔겠는데 그러면? 돌아왔다. 5만원. 아, 6선이 5에서 나와요? 아, 여기서? 아, 이 땅에서 6선이 나온다고? 와, 네, 쩔겠는데. 인맥 탐색시키고. 아, 진짜 믿음직하다. 기법서에서 연구. 창병 공격도 한 칸 해놓을까? 네. 가시코마리마시타. 좋았어, 주한. 믿는다. 아,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믿음직하구만, 주한이. 충차도 하나 제조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지력이 높아야지 빨리 되네. 초선이가 3턴 만에 충차. 얘로 하면 4턴이거든요. 지력이 낮은 애로 하면 4턴인데 초선으로 하면 3턴이야. 80 이상 있는 애로 하면은 저기래요. 네. 초선장이 충차 하나 만들어주고. 어, 이쁘다. 야, 초선이 이쁘긴 이쁘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초선 하나봐요. 순찰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네. 아, 있다. 아닌가? 아니네. 네. 네. 어, 다른 애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다 저 안에 배치해 놨어. 네. 그러게요. 원소, 조조, 유비, 손권 다 대치 상황이야. 나 엄백호까지. 누가 지금 이 세상의 강자일지. 와, 돈 나 22,000원이야. 기법서 연구완료. 이쪽도 증축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책 개발. 구현의 책, 제아 등용, 그 등용하는 걸로. 그 다음에 나 통솔 올려주고. 엄백호 통솔 90까지 올립시다. 반장도 무력 100까지 올립시다. 지금으로서 우리는 반장밖에 믿을 애가 없어. 무력을 제대로 가진 애가.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기 구인소에 사람이 없냐? 빠졌구나. 훅! 농원에 배치하지 말고. 가시고맙다. 시장에 배치. 됐다. 진행. 아, 전쟁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 얼마나 더 모아야 되지? 네. 지금 근데 내가 전쟁할 수도 없어. 지금 전쟁하면 내가 지라고 하는 거밖에 안 돼. 그죠? 초반에. 어, 창병 공격 완성. 언베커 무력도 상승했고. 네. 기법 연구. 기병 공격 이런 거 왜 안 되지? 무장이 있어야 되나? 그 기병을 갖고 있는 무장이 없어서 그런가? 궁병 공격도 마찬가지고. 아, 죄가 와야겠구나. 활쏘네. 활쏘네가 없어가지고 궁병을 지금 사정거리를 못 늘리고 있구나. 이거 병기 제조가 두 칸, 세 칸 가면은 세 칸만 되면은 추석기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기병 있는 무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얘 이동시켜야겠다. 서성이랑 능조. 능조 어디 갔지? 능조 없나? 오로 이동. 가시고말입니다. 기병 있는 애가 두 명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궁병 있는 애가 두 명 있어야지 저게 개발이 되는 건가? 아, 두 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명 더 보내야겠네. 궁병 있는 애가 애로. 네. 여기 있다. 허공이나 서성. 아, 서성 있고 허공. 허공까지 보내야겠네. 가시고말입니다. 네. 제후 설명이라는 게 뭐야? 여기가 나예요, 여기. 우측하단에. 여기 반짝반짝거리죠? 이 버버리 색깔. 이게 나고 엄베코. 그다음에 이 빨강색이 손책. 손책 오나라.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유비. 유비 총나라. 파랑색이 위나라 조조. 그 다음에 위, 맨 위가 노란색 원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좌측에 있는 애들은 다 쩌리라서 알고도 싶지는 않고 알아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 먹힐 애들이야. 네. 이 밑에 맨땅같이 보이는 게 나예요. 이게 약간 색깔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네. 잠깐만요. 인재 교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이따 교환하자 이게. 스치네. 아, 저기 마등이 있구나. 마초가 있겠네, 그러니까. 네, 마등은 쩌리가 아니죠. 나이스, 충차 제조 완료. 잘했어, 초선. 역시 초선이야. 우리 서씨랑 함께. 기법소에서 연구. 어, 궁병 사정거리. 궁병 사정거리가 쩔겠다. 아, 이게 두 명씩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이제 알겠다. 그럼 기병도 두 명이 있어야지만 저 기병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연구를. 아이고, 가죠. 이제 알겠네. 초선이 다 탐색하고 있어요. 가시고말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 199년이에요, 지금. 199년이죠. 200년 때 육손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채팅방에서 지금 그런 정보를 입수했죠. 200년도에 육손이, 육손이라고 여러분들 오나라에 나중에, 거의 나중에 후방에 가면 최고의 군사, 완전 똑똑하고 어, 그런 애 있거든요. 제갈량이랑 뭐 삐등삐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오나라의 제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나라의 제갈량, 오나라의 제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이제 나온다는 소문이 있죠. 네, 육손이라고. 완전 꽃미남이야. 그리고 비책을 지금 쓰지 말고 좀 이따 누구 전쟁 나면 한번 쓸까? 그러면 뭔가 포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등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네.
맞아요? 이걸 원래 그때 쓰는 거 맞습니까? 구현지책을? 아니면 그냥 지금 써버리나? 이거 뭐 쓰는데 뭐 저희가 있나? 아 맞아요? 아까 누가 전쟁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생겼을 때 그때 쓰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인 것 같아요. 자 엄베코짱 엄베코짱 통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장 반장 무력 올려주죠. 무력 한 100까지 올리면 대타격이 타격 진짜 많이 될 것 같아. 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책은 3개까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 쓰고 또 개발해야 돼? 3개가 가득 차면은? 부재지책 가자. 맡기겠어. 이쪽에 인맥 있는 애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承知したぞ. 좋아. 강요는 이제 총나라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제갈량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갈량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자까진 아닌데 그 뭐 하여튼 제갈량이 그래도 좀 걔한테 많이 믿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장도 증축시켜주고 돈 많다 진짜 쩐다. 네 후계자라고? 어 그래 후계자? 그래, 후계자라고 하면 되겠다. 총나라에 이제 야 다 만땅 증축시켜도 돈이 남네. 와 쩐다. 돈 완전 이 상업도시 하나 먹으니까 완전 부자 되네. 근데 이쪽에다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비책 개발하느라 지금 인재가 계속 부족하네. 시장에다가 농원은 배치하지 말고 그렇지 돈을 많이 먹자고요. 네. 네. 빈 땅 없어요. 시장 다 만들었어요. 빈 땅이란 거 없습니다. 네. 아 제갈량은 실제 정사에서 후방 보급을 많이 맡았대요. 근데 여러분 보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옛날 싸움, 옛날 전쟁은 보급이 제일 중요했다고 해요. 제일 어렵고 보급이 안 돼서 죽는 거죠. 나폴레옹 같은 애들 막 러시아 들어갔다 보급 안 돼서 죽고 막 춥고 배고프고 막 네 보급이 진짜 제일 어려운 거고 제일 그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되면은 전쟁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 네. 자. 왠지 우리는 맨날 싸우는 사람들만 좋아하잖아. 지금 약간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아 이걸 뭔가 좀 확 뭔가 좀 그런 거 없을까? 어? 일단 궁병을 좀 사거리 계속 밀려주고 네. 일단은 우리가 200년대에 육손을 좀 데리고 와봐야지 알 것 같아. 육손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 전쟁하는 나라가 없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비책을 못 쓰겠어. 아 전쟁용 비책도 하나 연구해둬요? 뭐가 제일 좋아요 전쟁용 비책은? 어떤 걸 가장 추천해 주십니까? 네. 우리 초선이가 있기 때문에 얼굴마담은 완벽하게 됐어 지금. 아 원군 모독에 막는 거? 아 그게 최고 좋다고? 알겠습니다. 원군 모독에 막는 거 그걸로 갈게요. 그러면 아 이건 지금 아직 개발 중이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웬만한 애들은 다 갈 애들은 간 것 같은데. 그거 쓰려면은 건물 지어야 된다? 우리 그거 안 하고 썼던 것 같은데. 아이고 누구 등용하려고 그랬는데 뺏겼나 보다. 됐고. 자 나 통솔 올려주고 엄베코 통솔 90까지 올립시다. 엄베코 백도어 쩔죠?
반장의 무력 90까지 올려주고, 반장 어디 갔냐? 아, 90이 아니라 100까지 올려주고, 통솔도 좀 올려줘야 되나? 자, 역시 삼국지 하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삼국지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네. 우리 여자분들은 지금 아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이거 한번 천하통이라면 이거 삼국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거 삼국지 한번 천하통이라면 할 일이 없어. 이거 왜 세 단계는 안 되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 돈이 모자르는구나. 공격력. 돈 안 모자른데? 네. 아, 무력이 부족해서요? 아, 무력이 있어야 돼? 아,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3단계까지 가려면 능력치가 좀 있어야 된대요. 네. 잘했어, 초사. 부재지책을 완성했구만. 돈 쩐다. 비책 완료. 자, 비책 발통. 이거 부재지책을 쓰면 이제 매달 금, 쌀, 병사 많이 모이죠?